시작해 봅시다. 자, 그 위너즈 코인이 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제 오킹님 이후로 또 뭔가 더 터졌나 봐요.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으로는 그게 있죠. 저 오킹님 있고 그 이후로 장사의 신 초록뱀이랑 관련된 거 있으면 100억 기부하고 채널 삭제하겠다. 뭐 이 내용 있었죠. 초록뱀. 내가 만약에 원영식 이런 사람들이랑 주가 조작이나 초록뱀이랑 조금이라도 관련 있잖아. 100억 기부하고 채널 삭제할게. 이렇게 하면 믿을 거야? 초록뱀이랑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100억 기부랑 채널 삭제빵을 이제 걸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핸드폰 뭐 이렇게 그 주식했던 것들이 좀 보여주는 장면에서 프레임 단위로 누가 이렇게 그 검토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초록뱀이 찍혀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또 인터넷에 퍼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그 모자이크를 넣었는데 프레임 단위로 보다가 맨 밑에 초록뱀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요것 때문에 또 하나의 거짓말이 또 추가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프레임 단위로 초록뱀 관련 자료 찾아낸 DCN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고 올라온 입장문이 지금 제가 매체 소식인 거예요. 그러고 또 올라온 입장문이 있다. 요게 이제 퍼지면서 또 장사의 여신 채널은 동생 2천만 원 정도 받는다. 뭐 그게 또 삭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의 그 꼬리를 물고 지금 뭔가 계속 나오는 느낌이고,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 다 다운받아 놓고 이렇게 봤던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네. 친동생 월 2천 받는다는 영상 지웠네 해가지고 여기에 또 무슨 또 뭔가 비리가 있을까 하고 또 파시는 분들이 또 있나 봐요. 예. 이거 맞지? 안녕하세요, 장신 은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람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도 지금까지 지켜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녹취, 증거자료, 홈택스 전부 공개할 것입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리 안 돼 있나요? 세줄 요약 없나요? 이게 좀 뭔가 피로감이 계속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입장으로는 초록뱀 관련돼서 제가 100억 기부하고 뭐 채널 삭제까지 걸었었던 거에 대해서, 근데 초록뱀 투자했던 이 내역은 무엇이냐? 나는 이 초록뱀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단타 치려고 했다가 물려 있었다. 그리고 탈출한 것 뿐입니다. 저 영상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당시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 영상이 나갈 때 그러면 이제 모자이크가 되지 않았었어야 됐고, 또 모자이크가 돼 있었었더라도 본인이 뭐 미리 그런 얘기는 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뭔가 의혹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로 뭔가 사실 이건 이랬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좀 위화감이 좀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 난 떳떳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직원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다 취직을 한 상태고 퇴사하고 혼자 남았다. 장신 컴퍼니에 좀 때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 이제 김세희 가로세로 대표님, 가만히 있는 자영업자들을 왜 들쑤시죠? 제3자는 빠져주세요. 저희가 일단 벌을 달게 받고 욕을 멀리 먹을 일이 있으면 욕을 먹겠습니다. 저만 욕해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 뭔가 좀 시원한 해명문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자면 내가 관련 없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거 관련으로 해가지고 뭐라도 나오면 분명히 어떤 그 100억 기부랑 채널 삭제까지 걸었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 그거예요. 네, 그냥 단타로 초록뱀 주식 조금 투자했던 거 그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내가 떳떳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 단타 친고 주식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근데 좀 그 이 얘기가 이제 처음에 예, 이제 그런 좀 논란이 있고 그랬을 때 얘기를 했었으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됐을 텐데 지금 와서 얘기한 부분 때문에 더 뭔가 예,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위너즈 코인. 예, 위너즈 코인은 이제 뭐 저 오킹님 얘기는 이제 다들 뭐 아실 테고 그 이후로 뭐 이천수 선수가 있어요. 이천수 선수 지금 한창 또 이렇게 아시안컵 관련으로 해가지고 영상 올리고 지금 주가를 확 올리고 있는 그 이천수 채널. 예. 또 다른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 이름은 이제 GDG 코인이라 그래요. 골든골. 골든골 코인. 이천수랑 최승전 전 골든골 현 위너즈 대표. 아, 골든골 코인이라는 게 현 위너즈 대표가 그 전에 했던 그 뭐 코인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사업의 기초를 다지며 활동했고 이천수는 미팅을 잘 마무리하고 골든골에 큰 힘을 실어주기로 했고 이건 뭐, 이 사진은 뭐야? 이천수님이에요? 골든골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축구선수 영입과 트레이드로 수익을 만드는 스포츠 매니저 되기, 좋아하는 축구선수를 영입해서 스폰서 되기, 뭐 이런 조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후원을 함에 따라서. 그 현 위너즈 코인 대표랑 이제 이천수 선수님이랑 둘이 같이 골든골을 넣게 되었지만 역시나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는지 이미 호구들 벗겨 먹이고 꺽 한 상태. 얼마를 투자했고 뭘 얼마나 받았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유명인들도 이용하는 KS 오토플랜. 조진세님 코미디언 쇼박스? 쇼박스 그 저 턱으로 수박 계시던 분 아니에요? 조진세님. 임창정님도 있고 뭐. 이분은 저기 그 양 아 그 성대모사 1인자 분인데 이분. 예. 양승원님 이렇게 여기 사진 찍힌 거 때문에 개콘 개그맨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많이 봤던 것 같아. 조진생 쇼박스 두 분 이렇게 있고 아, 지금 그 쇼박스에 올라온 영상에 이제 댓글도 그 고정을 해놓으셨네. 지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명해라. 저희가 미쳤다고 그런 정신 나가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시는 분들 진짜 선처 없습니다. 응? 커뮤글 이거? 네. 김원은 조준세입니다. 그 지금 최승정 씨 및 기타 관련자 어떤 사업적 금전적 논의 및 거래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지금 근데 흘러가는 이 내용 자체가 약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최승정이라는 분 그 대표죠. 최승정이라는 분이랑 사진이 찍힌 사람들 근데 거기에 조금 이름값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버리면. 예, 그 사진 찍힌 것만으로도 뭔가 이미지에 타격이 가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예. 데스 픽처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내용은 최승정 씨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갖고 짧은 만남 두 차례 가졌고 1년 전 그리고 작년 5월경 부담스러운 자리였다.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두 번 모두 한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업적 금전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지인들끼리 모이고 하다 보니 뭐 전혀 연관성 없는 그런 관계다. 지인과 지인들끼리 모이다 보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인들끼리 모여 가지고 술자리 같은 거 해도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나랑 관계가 있지만 B라는 사람이 데려온 C, D, E라는 사람을 내가 처음 보는 자리지만 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인사하고 밥 한 끼 먹었다 정도의 이야기 같아요. 팬카 고맙습니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장기 렌트카의 경우 KS 그 모토인가요? 아무튼 그 렌트카의 경우 위너스랑 무관한 타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직원의 기념사진 요청에 응했던 건이고 그러니까 장기 렌트카 자체도 여기랑 이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얼굴 비춘 거다. 좀 아무래도 유명세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하면은 여기저기 불러내는 곳들이 있겠죠, 그죠? 뭐 하세요? 나 그냥 지금 이집 밥이나 먹으려고. 아 어디세요? 여기 청담동.
아, 그럼 나오세요. 저희 뭐그 아는 지인분들이랑 같이 밥한끼 먹는 자리인데 나와서 뭐 함께 드시죠. 그래? 어딘데? 뭐 사람 많아? 아니 뭐몇명 없어요. 한 다섯 명, 여섯 명 있어요. 아, 그래? 알겠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밥 먹은 걸 수도 있어. 예. 그래서 2022년 5월에 진행했던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광고 PPL의 경우 해당 업체 광고 대행사가 공식적 루트를 통해 진행한 건이다. 축축성 글과 영상들로 오해받는 게 너무 안타깝고 어느 누구보다 떳떳한 만큼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해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지나친 억측이랑 거짓 소문 만드는 거는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또 여기에는 이제 이분 저기 피지컬 백에 나왔던 분인데 레슬링 하시는 분, 레슬링 1티어라고 하시던데 이분이 장기F라고 하는 그 별명 가진 분 이분 계시고 좀 최근에 뭐 성형수술 했었다는 걸로 이제 오슈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고 남경진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구구대장 나선웅님 있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조금 지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좀그 유튜브 활동하면서 같이 이렇게 출연하고 한 그런 게, 그러니까 지인의 지인 같은 느낌이신 것 같아요. 양승원 이분은. 예. 성대모사 진짜 잘하시는 분이잖아. 예. 또 뭐야? 아, 나선웅 해명문. 커뮤니티에 다 올라오네. 안녕하세요. 별놈들 나선욱입니다. 우선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민원주 관련 내용으로 인해 심려와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릴게요. 언론에 알려진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공개된 사진 역시 해당 모임에 있던 크리에이터 분들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생일과 송년회 한 번씩 초대받아서 참석했던 자리입니다. 두 번의 모임 모두 짧은 식사 자리였어요. 어떤 관계도 없고요. 코인 투자 또한 한 번도 진행한 적 없어요. 앞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컨텐츠 만들어 볼 거라 약속드리며 연휴 모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깔끔 명료하게 그냥 관련 없다고 지금 입장 표명을 별놈들이랑 쇼박스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자, 이제 현재 지금까지 보면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사진 말고 뭐 없어요, 그쵸? 예, 그 사진 말고 뭐 일도 없어.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앞으로 뭔가 해명할 게 없긴 하지. 왜냐면 투자를 안 했으면 해명할 게 없지. 예, 투자를 안 했으면 해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들은 쇼박스랑 별놈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쇼박스 별놈들이 채널들은 지금 뭐 그냥 사진만 찍힌 거라서 딱히 뭐 언급될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몰아가기식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사진 찍힌 걸로 점점 빌드업 돼가지고 이제 더 내용이 이제 전달되면서 예, 좀 잡음이 또 나오고, 그게 알고 보니까 진짜 실체가 있었고, 이런 내용들은 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앞전의 사례 때문에 이렇게 이분들도 이렇게 좀 몰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아슬란 이 사람이 지금 파키스탄 그 철권, 그러니까 이두 분이, 이제 오른쪽은 무릎님이고 이제 왼쪽은 이제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둘이 철권 일왕이라 그래요. 예. 가슴이 웅장해진다. 격겜계 일왕 아슬란 무릎. 예. 9대 10 무릎승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10선 끝장정에서 임요환이 이영호를 9대 10으로 아슬하게 이긴 거예요.
야. 와. 아직까지 무릎님이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건 이벤트 전이고 대회에서 진 적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그런 모든 그 전적으로 보면은 아슬란이 무릎님 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어. 격겜판이 지금 저 사우디 그 왕자 누구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대회가 열리고 해가지고 상금도 규모가 있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 상금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다 보니까 이 격투기판이 점점 이제 이 격겜판이 점점 넓혀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이 졸라 맛있는 이유. 미역국이 맛있는 이유가 뭔데? 영어 이름도 바다잡초. 미역이 그냥 바다잡초다. 광합성도 한 데다가 생긴 것도 수생식물인데 얘는 사실 식물이 아니고 원생 동물로 분류가 된다고. 동물도 식물도 균도 아닌. 그러니까 고기도 야채도 버섯도 아닌 것들을 죄다 뭉쳐놓은 무언가임. 그 뭔가라는 게 대충 써내려간 게 아니라 저 셋 중 아닌 걸 죄다 뭉쳐놓은 게 원생생물이라고 불리운다. 분류상으로는 SAR 상군에 속하며 같은 게 속한 놈으로는 방산충이란 놈과 집신벌레가 있다. 미역국이 존나게 맛있는 이유가 뭘까? 식물 따위를 넣지 않고 고기와 원생동물로 우려낸 찐하디 찐한 사골국물과 같은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아, 그래요? 아, 근데 미역만 넣고 끓인다고 사골국물 같아지지는 않죠. 예. 여기에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둘 중에 하나죠. 소고기 아니면 저 가자미. 예. 소고기랑 가자미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진짜 완벽에 가까운. 예. 그리고 미원. 예. 가자미 아니에요? 가자미 미역국 아닌가? 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가자미 미역국 많이 먹잖아. 그래, 가자미 미역국. 바지락도 넣고 많이 넣어. 뭐 성게도 들어가고 이거저거 많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가자미 미역국이랑 소고기 미역국이 아닌가? 왜냐면 국물 뽀얗게 나오는 애들은 사실 가자미랑 가자미가 있어서 어. 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대표적인 건 아니야? 아, 그러면은 바지락 미역국이야? 어. 바지락 미역국? 바지락 미역국은 좀 아니, 짠 거 플러스 짠 건데 그래요? 아, 조개 미역국이라고 한다. 어. 아, 모시조개 플러스 그 국물 허옇게 만들어준 애들이 백합이란 애들이거든요. 백합? 예. 요게 국물 엄청 허옇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은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지역 음식이나 중에 요즘엔 더 잘 안 먹어가자니. 아, 가자미가 아니라 조개 미역국을 더 많이 쳐주네. 나는 가자미랑 소고기 딱 2대장인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소고기 미역국이 최고지, 최고지, 진짜. 한문철 레전드 또 떴어요. 또 레전드야. 매번 레전드를 갱신하는군요. 어, 세차장 같은데. 어?
차가 움직이네? 차가 움직여.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오, 안 돼! 막아줘요, 막아줘요, 막아줘요. 안 돼! 세차장에 들어가기 줄 서던 차 운전자가 기어를 D단에 놓고 내려서 차 앞에 있던 운전자가 자기 차에 자기가 깔림. 이를 막아주던 주유소 사장이 세차장과 차 사이에 끼인 사고. 주유소 사장이 도와주려고 하다가 사장 과실이 80%로 잡혔다고? 상대 보험사 주장. 왜 막았냐? 그냥 놔두지. 에? 이게 결과가 너무 충격적인데? 주유소 사장의 그 과실 비용을 80%로 잡았다고? 어? 아니 근데 그 N단에 놓는 거는 상식이잖아. 와. 야, 이거 허벅지 박살 났겠다. 저 정도 카니발이죠. 와. 경차의 발등 살짝 밟혀도 엄청 아픈데. 깔린 분 운전자분이고 여기 이제 사장님인데 그런 책임은 있을 수 있겠다. 세차할 때 원래 이렇게 앞에서 직원분이 좀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 안내를 해주고 원래 직원 한 분이 더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긴 한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 좀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긴 해요. 예. 또 이 주유소가 사장님 그 소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원래 세차장 들어갈 때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 그걸 못해서 80%로 잡힌 건가? 본인 사고에 관해서만 잡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사장님 사고에 관해서만 잡힌 게 80%고 애초에 이 운전자분에 대한 그 사고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분이 100%지 뭐 이거는. 예. 이건 이제 자손. 이게 이제 자손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사장님이 엄청 억울하시겠네. 예. 사장님은 많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연계되는 이 사고를 막기 위해 이 운전자분 지키기 위해 좀 힘으로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몸을 써서 막은 건데 이걸 가지고 80% 과실을 잡아버린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인류애가 떨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운전자분이 그래도 좀 뭔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본인 막아주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결과가 뭐 그렇게 크게 본인의 피해 상황을 더 낮추진 못했어도 그래도 사장님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 보상을 좀 인류애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맞아. 지금 채팅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사회적 통념상으로 세차 직원분이 이제 옳은 일을 하신 건데 야 넘어갑시다. 레전드긴 하네요. 근데 진지하게 요새 판사들은 죄다 고졸들임. 이런 판정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네. 근데 이건 판사랑 관련 없는데요? 이건 보험사 문제예요. 코코넥님. 예. 이거를 판사들의 최근 어떤 그런 판결이 좀 답답한 부분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 이거랑은 연관성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보면은 예, 그럴 수 있어요.
채소값 이거 맞냐? 깐 쪽파. 아, 쪽파 깐 거 한 단에 8,500원. 한 단에. 29,800원? 깐 쪽파가 29,800원? 아니, 국내산 생삼겹살 1kg도 이 가격이 아닐 것 같은데. 아니, 깐쪽파 시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와, 지금 자영업자분이라서 매일 쪽파 가격을 보고 있는데 쪽파 코인이라고 가격이 매일같이 달라진다고. 야, 미쳤다. 고깃값보다 더 비싸네. 자, 이번 명절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이기고 가장 많이 팔린 메뉴 예측해봅시다. 저는 통감자? 떡볶이? 핫도그? 셋 중에 하나. 소떡 소떡. 아, 아니었고. 아니었고. 아메리카노였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팔렸다. 2위는 호두과자. 아, 2위가 호두과자. 어, 그 다음은 이제 우동이랑 소떡소떡. 어, 떡꼬치 이런 거. 넘어갑시다.